어디야 어디야 차 뱃놀이 가잔다. 하이네. 이야 날씨 참 좋다. 아니 제가 월곶에 회복으로 왔어요. 는 아니고 K골든코스트리품은 교육도시 시흥 월곶탄 국가어항에서 시와 MTB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15km 수변에 관광과 레저, 첨단산업 등 미래 먹거리가 가득한 K골든코스트에서 체험할 미래자원은 K골든코스트의 관문인 월곶에서부터 15km 구간을 아주 쭉쭉쭉 아주 낱낱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대구신도시에 왔는데요. 이곳이 10여 년 전에는 화약을 실험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야, 아니 걷다 보니까 여기가 생명공원이네. 내 심장이 뛰어! 해발 29m 백운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이곳에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도 보이고 K골든코스트가 한눈에 싹 다 들어옵니다. 이야 참 좋다. K골든코스트 산책로를 제가 쭉쭉쭉 따라서 걸어왔는데 교육이란 게 사실 별게 없어요. 이런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쭉 잘 보시면은 수능 그 한국사 하나 더 맞는다. 이거 미로네. 여기 헬렌 켈러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거를 조금 묘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미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위인들을 한 번씩 공부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 빙장 등 해양 레저 복합 단지가 조성될 거북섬에서 하게 될 체험은 어떤 걸까요?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야.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환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요트 제가 어떻게 체험하면 좋을까요? 악셀을 많이 열어놓고 안전하게 적응하는 훈련부터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줄은 앞에 보세요. 걷어 방향 어, 이렇게. 방향 반대로 그렇다 반대로 줄어 그렇다 반대 어. 네, 조금만 더 당기면 이제 갑니다. 쭉 갑니다. 오. 네, 앞에 멀리 보시고요. 방향 뒤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잘 조정하시면 돼요. 와, 바다 공기를 마시면서 좀 놀아야겠어요. 어휴, 너무 빠르다. 어,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나 오늘 얼마 못했어. 아, 아니 이렇게 근교에 요트 체험할 수 있는 거 이 대도시 시흥밖에 없어. 역시 시흥이야. 어디야 어디야 차 뱃놀이 가잔다. 엄마 여기 거북선 너무 좋아. 여기로 이사 오자 우리. 가볼까봐. 환경오염을 이겨낸 기적의 바다호수 시아오. 시아오야 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해양 관광 레저의 중심입니다. 자유주행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시흥에서는 지금 진해형에 있다. 날 마중 나왔어. 여기에요. 지금 자유주행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오퍼레이터분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고, 진짜로 우리 오퍼레이터분이 운전을 안 하고 자유주행하는지 제가 눈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볼 거예요. 진짜 이 친구는 딱지 뗄 일이 없어. 이야, 아니 진짜 운전을 안 하시고 계신 거 맞죠? 와, 야, 이 친구 신호 잘 지키는 거 봐봐. 벌금 물 일이 없네 진짜. 야, 아니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좋다. 아이 기사님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맞다, 기사님 없지? 띠릿띠릿 하디네. 너무 촬영하기 힘들다 그만하자. 삐삐삐삐 띠띠띠띠 설레는 노래 할래. 우리 같이 싱송 생송 바다의 꿈 꿀래. 내 마음도 싱송 생송.